오늘은 TG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G 문화를 말씀드리는 것은 TG 설립 11년이 되었습니다. TG 문화를 전파를 하고 TG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에게 TG를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TG 회사의 문화를 소개하고 TG에 입사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TG가 어떤 회사인지를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TG의 회사 소개와는 좀 다르게 TG의 컬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TG는 올해 외형적으로 보면 매출이 21년도에 150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IT 거버넌스 회사를 해오다가 2019년부터 데이터와 AI 컨설팅을 시작을 해서 현재 주력이 AI와 데이터 컨설팅이 주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출의 대부분은 데이터 컨설팅과 AI 컨설팅에서 나오고 IT 거버넌스는 작은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형은 앞으로 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서 데이터 컨설팅이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고 데이터 컨설팅이 자리 잡아서 데이터가 착실히 모아지면 이것이 AI로 학습되고 솔루션이 적용되어서 분석하고 디시즌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2년도에는 저희가 매출 한 3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2023년도에는 매출 500억을 목표로 열심히 솔루션도 준비하고 컨설팅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외형과 다르게 TG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밸류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하였습니다. TG 밸류라는 것은 TG 내부에 쌓여있는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죠. TG는 그동안에 가치가 어떤 거에 포커스가 되어 있냐를 많은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TG의 가치는 직원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이 가장 중요하다. 회사를 운영하는 목표가 결국 직원을 위한 회사가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직원을 뽑고 직원이 함께 하면서 일을 하면서 행복한 회사가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죠. TG는 그동안 해왔던 모든 사업이나 저희의 프로젝트나 솔루션 공급에 있어 우리가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매출, 이익, 이게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직원의 행복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직원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의 가치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웨어라는 의미는 TG가 있는 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인데 그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컨설팅을 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고 그래서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서비스 되기까지 목적은 우리 직원의 행복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것인데 소프트웨어가 한국에서는 정말 가장 값어치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장 좋은 시스템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두 번째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직원이고 두 번째는 최고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것이 두 번째 가치가 되겠죠. 세 번째 가치는 저희의 열정, 노력입니다. TG의 열정은 역시 무엇보다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어떤 회사보다 품질 면에서, 우리의 노력 면에서, 또 고객에 대한 태도 면에서 열과 성을 다하고 남이 따라올 수 없는 노력을 하는 품질 좋은 회사가 되는 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직원, 둘째는 소프트웨어, 세 번째는 우리의 열정이죠. 노력. 이것을 우리의 가치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TG의 밸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TG는 2010년도에 저를 비롯해서 3명의 직원이 있어서 총 4명이 함께 컨설팅 회사로 출발을 해서 IT 거버넌스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IT 거버넌스는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였고 더 이상 IT 거버넌스를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이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시점이었지만 TG가 개척한 시장은 IT 거버넌스가 공급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잘 활용되거나 기관에서 내재화되지 않은 기관들이 많다는 것을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IT 거버넌스를 내재화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마케팅을 하고 제품을 판매를 하고
EA를 구축을 했죠. 그래서 EA가 자리 잡은 기관, 기업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들이 가장 잘 효율적으로 운영 목표를 가지고 IT 거버넌스 시장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까지 IT 거버넌스에서 많은 성과를 내서 지금 현재 주요 그 고객들은 IT 거버넌스를 운영하면서 중복을 없애고 또 표준화를 지향을 하고 내부에 유지보수를 하면서 비효율적인 것을 제거하고 전체적인 흐름이 처음 기획부터 운영까지 모든 프로세스가 관리되고 운영되어서 효율화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IT 거버넌스를 추구하여서 사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내서 좋은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고 탄탄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IT 거버넌스 시장이 이제 자리 잡으면서 중요해진 것이 데이터였죠. 지금은 모든 곳에서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의 가장 문제는 데이터의 품질 문제죠. 비정형 데이터는 물론 뭐 다른 품질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정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내부적인 표준이라든가 이 품질 체계가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이것이 활용이 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다양한 분석과 효과적인 통계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표준이 완성되어 있어야 꾸준히 데이터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도 많은 컨설팅과 솔루션을 도입한 기관이 너무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할 때 데이터 표준에 따른 품질이 체크되고 신규 시스템이 표준화되면서 데이터가 표준화되고 체계적으로 품질이 인정된 데이터가 쌓여가는 체계가 아직 잡히지 않아서 많은 공공 데이터 개방에 따른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데이터 거버넌스도 지금 많이 진척이 되어 있고 도입한 기관도 많지만 내재화에 있어서는 아직 갈 길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데이터 컨설팅을 하면서 데이터 표준과 품질 체계를 잡아주고 이에 따른 빅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AI로 발전해 나가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TG에서 지금 직원들에게 그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는 직원들에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할 것인가, TG의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강조한 점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먼저 애티튜드 코드라고 하는 건데 TG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강조되어야 될 것이 무엇보다는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일을 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일은 누가 시키면 재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할 경우 또 프로젝트에서 자기가 먼저 앞서서 일을 할 경우가 가장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을 해야 되고 남과 다르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컨설팅도 컨설팅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방법론을 추구해서 컨설팅을 하다 보면 남들과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고 향후에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거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크리에이티브한 새로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라든가 발전상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고민하고 그들과 함께 새롭게 고민해보는 그것이 저는 남과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할 때는 먼저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생각 없이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생각을 많이 하고 일을 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 내규적인 애티튜드 코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더불어서 일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투두 리스트를 관리한다든가 몸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태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일하고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일을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일정 관리를 하고 보안 준수를 하고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글로벌에서도 우리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할 때도 그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고 노력을 하면 품질에 있어서 전혀 뒤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티튜드 코드를 가지고 프로젝트에 수행을 하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컨설팅의 결과물을 내놓고 그 결과물이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고 소프트웨어가
납품되는 프로세스 속에서 우리의 밸류는 더욱 가치 있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회사적인 밸류, 개인의 일을 하면서의 밸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리더십인데 리더십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리더십이 강력한 거에 포커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력한 사람, 남을 잘 이끄는 사람이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시대에는 리더십의 문제는 강력한 리더십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더십은 무엇보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의 내면에 저는 겸손해서 리더십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MZ세대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의 삶을 가장 행복한 쪽으로 이끌려는 욕구가 가장 강한 것이 MZ세대 2021년 11월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지금의 리더십은 겸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한 리더십이 지금은 사람들을 더 이끌 수 있고 사람들을 올바른 곳으로 데려가면서 우리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환경 문제도 그렇죠. 환경 문제도 상당히 많은 기후변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것들도 보면 저희가 친환경적인 요소를 보면 다량의 소비, 많은 것의 생산, 그것을 통한 부의 축적, 여기에 우리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친환경적인 생산, 친환경적인 소비, 경쟁이 덜한 사회에서의 최고의 노력을 통한 가치의 창출, 이것이 바로 저는 겸손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TG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점은 저는 겸손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아까 말한 직원, 소프트웨어적인 것, 우리 내부적으로는 노력하는 리더십과 더불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생활을, 일상을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관리하고 겸손의 리더십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하더라도 겸손함을 잃었을 때 우리 회사의 리더십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고객에 대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일에서도 주도권을 상실할 수가 있죠. 고객에 대한 리더십도 저희가 겸손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저는 가치가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것을 다 잘하면서 갖춰가면서도 미래를 향해서 나갈 때 큰 문제가 없이 잘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에게 겸손하고 또 고객에게 겸손하고 우리 파트너들에게 겸손해서 우리의 미래를 잘 개척해 나가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가치 창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의 우리의 겸손의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미래를 준비하고 지금 행복한 TG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TG의 목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TG의 가치, TG의 밸류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